한국이 베트남에 정말 큰 선물을 주었다. 지난밤 베트남과 한국의 A매치 경기가 끝난 직후 베트남 최대의 온라인 미디어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뉴스가 올라와 순식간에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중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한 행동이 베트남에 큰 울림을 주었다는 건데요. 과연 어떤 장면이 베트남 축구 팬들을 감동하게 만들었는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한국과 베트남의 A매치 평가전은 한국이 6골을 넣으며 6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에 한국 축구 팬들에겐 즐거운 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베트남을 상대로 너무 가혹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축구 수준 차이는 베트남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었겠지만 6대0이라는 결과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경기를 두고 베트남에서 오히려 한국에 고맙다는 뜻밖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베트남을 상대로 품격을 보여주었다는 건데요. 손흥민 선수가 네 번째 골을 득점한 지 30초 만인 후반 17분에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공을 잡고 달려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때 베트남의 미드필더 부이 호잉 비엣 안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파울을 저질렀는데요. 이날 경기의 주심이었던 말레이시아 출신 이즈완 빈 야콥 주심은 호잉 비엣 안 선수가 명백한 득점 저지 반칙을 범했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을 상대로 4대0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선수가 퇴장당하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베트남 선수들도 명백한 반칙이란 걸 알았기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력으로 완벽하게 졌는데 반칙까지 저질렀냐고 베트남 축구 팬들에게 비판당할까 우려한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태클을 당한 손흥민 선수와 다른 한국 선수들이 주심에게 다가와 무언가 말하며 한참 동안 경기가 지연되었는데요. 이때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베트남 BTC 뉴스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베트남 관계자에 따르면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가 베트남 선수의 레드카드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주심에게 부이 호잉 비엣 안의 퇴장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 선수의 행동이 퇴장감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황희찬, 이재성 선수 등 여러 한국 선수들이 주심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다가왔다며 한국 선수들이 베트남 선수들보다 적극적으로 퇴장을 물려달라고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칙을 당했음에도 페어플레이를 통해 베트남 선수들에게 전력을 다할 기회를 주고 싶었던 우리 선수들의 스포츠 정신이 빛나던 순간이었는데요. BTC 뉴스의 손흥민 퇴장 철회 기사는 해당 매체에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올랐을 정도로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후 모습에서 손흥민 선수가 왜 선수들의 스타라고 불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경기 직후 베트남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손흥민 선수와 유니폼을 교환하고 사인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두 손으로 악수하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정말 존경하는 선수를 만나 감격한 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경기를 진분함보다 그 손흥민 선수와 함께 경기를 뛰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표정들이었죠. 베트남 축구 팬들도 베트남을 상대로 훌륭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준 한국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 한국의 최대 전력이 전부 출전해주었다는 사실에 감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매우 강력한 전력으로 경기에 임해준 한국의 뛰어난 스포츠 정신에 감사합니다. 우리 축구는 아직 아시아에서 월드컵을 제패한 팀들과는 거리가 먼 만큼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비록 졌지만 한국의 열정과 뛰어난 실력을 볼 수 있는 좋은 경기였습니다. 부이 호잉 비엣 안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의도치 않은 반칙으로 심판에게 레드카드를 받았지만 한국 선수들이 이 레드카드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퇴장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달려와줬습니다. 이번 친선 경기에서 한국은 베트남을 놀랄 만큼 배려해주었습니다. 너무나 큰 실력 차이가 씁쓸하지만 한편으론 한국이 최강의 팀으로 상대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최강의 라인업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 플레이하는 빅팀과 친선 경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저한 전력 차이가 드러나는 경기였기에 사타구니 부상과 컨디션 문제로 튀니지 전에도 출장하지 않은 손흥민 선수나 현재 미넨에서 7경기 연속 출장하며 체력적 부담을 안고 있는 김민재 선수, 아직 부상이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이강인 선수 등 주력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출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예상됐었는데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국가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까지 출전하며 100% 전력을 갖춘 한국 대표팀이 베트남을 상대하게 됐었습니다. 경기 전 베트남 대표팀의 필립 트루시에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경기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에 베트남의 선물을 안겨주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축구 경기에서 지고 나면 언제나 살벌한 분위기가 됐었던 베트남 거리가 이번에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에서 축구는 국민 스포츠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경기가 열릴 때마다 베트남 거리가 응원하는 축구 팬들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과의 경기에서 6-0 참혹한 대패로 분노한 팬들의 행여나 소유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축구 팬들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손흥민을 연호하는 팬들도 일부 눈에 띄었는데요. 패배는 언제나 슬픈 일이었지만 한국 선수들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베트남 축구의 자존심을 지켜주었기에 팬들도 슬프지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트루시의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피지컬적이나 전술적인 도전이 큰 경기였다. 한국이 워낙 좋은 팀이기에 이런 결과는 놀랍지 않다며 선수 개인 능력이나 경험 등에서 큰 차이가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월드클래스 하이 레벨 팀을 상대로 뛰는 것은 베트남 선수들에게 엄청난 큰 기회이자 경험이다. 이런 경기가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트루시의 감독은 한국 축구가 20년 전보다 훨씬 강력해졌다고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사실 트루시의 감독은 의외로 한국과 인연을 가지고 있는 감독입니다. 과거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약팀이었던 일본을 처음으로 16강까지 올려놓았던 일본 대표팀의 감독이 바로 트루시의 감독이었습니다. 트루시의 감독은 일본 축구에 선진적인 유럽 축구를 도입하고 2000 아시안컵 우승, 2001 피파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브라질을 제치고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당시 한국의 히딩크 감독과 함께 아시아의 명장이라 불릴만한 업적을 쌓아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감독의 끝은 전혀 달랐는데요. 히딩크 감독은 오늘날에도 한국 축구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명장으로 기억되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히딩크 감독 역시 지금 날에도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며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것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루시의 감독은 일본 대표팀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했음에도 당시 4강 신화를 달성했던 한국 때문에 일본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어야 했는데요.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감독을 선발하고 더 강력한 상대들을 꺾으며 4강까지 진출했는데 트루시의 감독은 고작 16강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해왔던 일본이 사상 최초의 16강을 달성했음에도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 트루시의 감독을 조리돌림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루시의 감독은 일본의 환멸을 느끼며 월드컵 직후 대표팀 감독을 사임했고 지금까지도 일본 대표팀 시절을 흑역사라고 생각하는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20년 만에 한국을 만나며 한국의 축구가 정말 놀랄 만큼 성장했다고 감탄을 보낸 건데요. 트루시의 감독은 자신이 일본 감독이었던 시절과 비교해서 한국은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선수들이 많아졌을 정도로 전력이 좋아졌다. 월드컵 본선에 계속 나가며 이를 증명하고 있고 실력이 좋은 젊은 선수들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 참가한 유럽파 선수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놀랍기 그지 없는데요. 이번 베트남전에는 총 5명의 유럽파 선수들이 출전했는데요. 그것도 토트넘의 손흥민, 미넨의 김민재, PSG의 이강인, 울버햄튼의 황희찬 등 유럽의 내로라하는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즐비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의 손흥민 선수와 4위의 황희찬 선수가 한 팀으로 뛰는 유럽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2002년 당시 유럽파 선수는 안정환 선수와 설기현 선수단 두 명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변화였죠. 한국 축구가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섰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A매치로 대한민국에는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선수와 같은 베테랑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강인, 정우영 선수 등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선수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이강인 선수는 단 두 경기 동안 5골을 기록하며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닌 월드클래스 선수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소속팀인 PSG에 복귀한 뒤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무려 8골을 넣으며 득점왕을 차지했었던 정우영 선수 역시 후반 이재성 선수를 대신해 교체 투입되어 이날 마지막 득점을 기록하며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현재 정우영 선수는 분데스리가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적응기를 거치고 있는데요. 과거 황의조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9골을 기록하고 유럽리그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례가 있었던 것처럼 정우영 선수도 이번 시즌 소속팀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를 안고 항해를 시작한 클린스만호지만 이번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실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내년 카타르 아시안컵도 2026년 북미 월드컵도 속 시원한 경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에게 즐거운 밤을 선사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푹 쉰 후 다음 경기에서도 멋진 활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